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8년 미국의 육군 항공단 관계자들이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일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 우수한 공군력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과 곧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미군은 서둘러 공군력 증강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공군력 증강 계획에 따라 기존 B-17 폭격기를 대체할 새로운 폭격기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 미 육군 항공대가 요구했던 성능은 기존의 폭격기보다 더 높게 날고 더 빠르게 비행하며 더 많은 폭탄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여압식 승무원실, 전자식 소화장치, 자동밀폐, 연료탱크, 컴퓨터화된 사격통제장치 등의 기술도 적용하기로 합니다. 3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미국은 보잉사가 제안한 설계 도면을 채택하게 되고 새로운 폭격기 XB-29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워낙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만큼 제작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XB-29의 가느다란 날개입니다. 새로운 폭격기는 고공에서 고속으로 비행하기 위해 날개를 상대적으로 가늘게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익면 하중이 높아져 이착륙 시 상당히 긴 활주로가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날개의 폭을 넓히면 이착륙 거리가 짧아지지만 고속 비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보잉의 기술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체의 주익에 거대한 플랩을 장착하였고 이로써 XB-29는 이착륙 거리를 짧게 하면서도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엔진입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2200마력 엔진 4기를 장착했는데 이로써 최고속도 570km, 최대고도 3만 피트, 5000km가 넘어가는 작전 행동 반경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엔진이 쉽게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기술진들은 XB-29가 실전 배치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게 됩니다. 1942년 9월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XB-29의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75분간의 처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한 XB-29의 시험 비행사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폭격기는 B-17을 조종하는 것보다 쉽다. 지금까지 어떠한 중폭격기보다 빠르다. 조종관을 당기는데 약간의 힘만 주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XB-29는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시험 비행을 계속하게 되고 이 새로운 폭격기에 기대가 많았던 미 육군 항공대는 1600대분을 미리 주문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XB-29는 시험 비행 도중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륙한 지 8분 만에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파일럿은 자동 소화 장치를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결국 실패해 기체는 활주로에서 5km 떨어진 곳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도축장 건물이 있었는데 XB-29의 추락으로 승무원 11명과 도축장 직원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엔진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대량의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은 알루미늄보다 3분의 1 정도로 가벼웠지만 강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불에 잘 붙는 가연성 금속이었기 때문에 엔진이 조금만 과열되어도 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XB-29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갔고 결국 1944년 B-29란 제식 명칭으로 실전 배치됩니다. B-29는 기본적으로 많은 폭탄을 싣고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었지만 그 밖에 추가적인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여압장치입니다. 여압장치가 없었던 기존의 폭격기들은 고고도에서 기체 내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두꺼운 항공점퍼를 입어야 했고 공기가 희박하여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B-29는 공기를 주입해 기압을 유지하는 여압장치가 있어 승무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입니다. 기존의 폭격기들은 사수 한 명이 한정의 기관총을 잡고 전적으로 사수의 감에 의존해 적의 폭격기를 상대해야 했지만 B-29에는 원격 조준 장치로 한 명의 사수가 두 대의 기관포탑을 조작할 수 있었고 기초적인 기계식 컴퓨터가 적 요격기의 속도와 고도,
진행 방향을 개선하여 적절한 위치에 조준점을 옮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내구성입니다. 웬만한 기관총의 사격에도 내부의 여압장치는 계속 작동되었으며 연료탱크가 특수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총알에 쉽게 뚫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가진 B-29는 실전 배치가 결정된 순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원래 B-29가 운영될 곳은 유럽 전선이었습니다. 최초 생산되는 24대를 영국에 배치하고 독일을 폭격하는 데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B-29가 실전 배치되는 시점에는 전쟁의 양상이 점차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그 필요성이 반감되었고 여기에 B-29의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B-29의 유럽 투입을 백지화합니다. 대신 B-29가 활약할 곳은 태평양 전선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선의 미군 지휘관들은 오래전부터 B-29의 도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고 각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사정에 맞게 B-29를 대잠초계기나 정찰기로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항공대 사령관 아놀드 장군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B-29가 투입되어야 할 곳은 바로 일본 본토 폭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폭격하기 위해 B-29를 배치할 장소로 고려되었던 곳은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개가 많이 끼고 돌풍이 자주 불었기 때문에 폭격기를 운영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계획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고려되었던 장소는 소련의 시베리아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B-29의 비행장을 시베리아에 건설하자고 제안했지만 스탈린은 일본과 맺은 불가침 조약을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선정된 장소는 중국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계림에 기지를 두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미 육군의 중국 버마지구 사령관인 조셉 스틸웰 중장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림은 일본의 점령지로부터 불과 550km 떨어져 있어 적의 공습에 취약하다. 지난 1942년 둘리틀 특공대가 일본을 폭격하고 승무원들이 중국을 통해 귀환하자 일본군은 미군에 협조했던 지역에 보복 공격을 가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B-29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군 50개 사단을 기지 방어를 위해 배치해야 하므로 병력 낭비가 크다. 결국 B-29 기지는 계림에서 890km 떨어진 사천성의 성도로 결정되는데 이 정도 거리에 기지가 있어야 일본군의 지상 공격이나 항공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성이 보장된 만큼 폭격 가능한 지역은 일본의 남단에 있는 큐슈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B-29를 운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급품의 수송입니다. 사천성의 성도기지는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는데 대부분의 해안선을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어 해양 수송을 통한 보급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중국의 성도기지에 물자를 보급할 새로운 후방보급기지가 필요했고 그 후방기지를 인도의 캘커타에 건설하기로 합니다. 마터호른 작전이라 불린 이 계획은 캘커타 기지의 B-29를 수송기로 개조하여 연료와 폭탄, 기타 보급품을 성도기지로 수송하고 성도기지에 있는 B-29가 이 물자를 받아 일본을 폭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전 계획에는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6,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했는데 아무리 고고도 비행에 특화된 B-29라 하더라도 산맥에서 불어오는 난기류를 극복하고 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B-29가 히말라야를 넘던 도중 추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추락한 B-29의 파편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농담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터호른 작전의 또 다른 장애는 수송의 비효율입니다. 당시 수송기로 개조된 B-29에는 7톤의 연료를 실을 수 있었는데 수송 과정에서 소모되는 연료까지 계산하면 수송량이 많지 않았고 일본까지의 장거리 폭격을 위해서는 인도와 중국을 5번 이상 왕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폭격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 일본군도 B-29라는 장거리 폭격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전선의 비행장을 모두 점령한다는 1호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 작전에는 일본군 40만 명이 동원되어 중국의 내륙 도시들이 차츰 점령되었고, 이 작전으로 최초 B-29를 배치하려 했던 게림도 일본군에게 넘어갑니다. 일본군은 이 1호 작전으로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자신하게 되는데, 그들은 B-29가 일본 본토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연료와 폭탄을 모은 제20 폭격사령부는 1944년 6월 14일 드디어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목표는 일본 남부 큐슈의 야하타 제철소로, 이곳은 일본의 철 생산량 중 24%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폭격 목표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5대의 B-29가 각각 2톤의 폭탄을 싣고 일본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이 야심찬 계획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비행 초기부터 12대의 B-29가 이륙에 실패하거나 추락하여 63대만 일본으로 향할 수 있었고, 중국 해안에 설치된 일본군 전파 탐지소에 비행대가 포착되어 일본은 미리 미군의 폭격에 대비하게 됩니다. 등하 관제가 실시된 야하타시에선 고사포가 발사되었고, 일본군 요격기들이 B-29를 찾아 비행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물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B-29는 정확한 폭격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63대 중 21대는 목표물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실시된 정찰에서 폭격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격은 실질적인 성과보다 정치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둘리틀 특공대 이래 2년 만에 실시된 일본 본토 폭격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 폭격 소식에 크게 환호합니다. 2개월 후인 1944년 8월 제20 폭격사령부는 큐슈의 야하타 제철소를 다시 폭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군도 미군이 다시 올 것이라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 대공화기를 더욱 조밀하게 배치하였으며 일식 전투기인 하야부사와 20복자 전투기인 토류를 준비합니다. 68대의 B-29가 폭격에 참여했지만 이 중 14대의 기체와 95명의 승무원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B-29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미 육군항공대 사령관 아놀드 장군은 제20 폭격사령부의 지휘관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38살의 젊은 장군 커티스 르메이 소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29였습니다.